15년간 바벨과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간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우리 로즈란 장미란 선수. 아, 예. 반갑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네.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 어머님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우만 한 세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지인분께서 역도 감독님 테스트도 없이 그냥 좋다고 그러셔서 어우만 세 번. 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 용기를 내서 가는 금상 그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 기록도 깨는 게 재밌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장사 집안이네요. 우리 장미란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아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제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너무 좋아하셨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는 거를 제한하지 않으셨고 아, 뭐 사실 마음껏 먹으라고 이제는 뭐 그냥 오히려 지금은 더 먹어야 되니까 더 먹으라고 그러고 막 사실 예전에 제 선수 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는 장면 그거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식구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이상한지 사실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고기는 맞아. 다 맛있어요 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고기를 좀 선호하십니까? 어려워요. 저는 다 좋아하세요. 네, 맛이 없을 수도 없고. 아 그러면 그 장미란 교수님께서 좀 아 이 음식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 하는 거. 안 좋은 거. 네.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젤리예요. 어 왜요? 옛날에 그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 왜요? 말씀하세요. 옛날 그걸 너무 많이 먹고 체했어요. 젤리를 먹고 체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곰을 몇 마리 드신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이제 이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 아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메달을 딴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은 드셨잖아요. 막 손은 들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그 손에 피물집이 잡혔는데 수협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좀 막 피가 이제 범벅이 되는데 막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맞아요. 있으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보다도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천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와.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 아 좀 전에 장민환 선수 봤어요. 이 귀여워. 어, 예.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 한 음식이잖아요. 아~ 방금 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 네, 그 맛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딱 뻗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네. 뭐 사실 네. 별다른 뭐 예.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 아, 5만 킬로요? 네. 그러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독 2007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네. 왜요?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네.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 아~ 기억나네요. 네. 장미란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대회를 갔는데 아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은 네. 뭐 못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는 아 또 여전히 아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무샹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예. 맞아요. 아니 그 저 장미란 선수의 이제 수많은 기록 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진짜 열광하면서 행복한 진짜 여름을 보냈던 기억인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는 막 아 너무 금메달 따서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냥 그런 안도 안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스스로도 영광스러웠고 그냥 너무 내가 역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경기장 나갈 때의 기분이 어떨지가 진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어야지 타이밍 멈추니까 그쵸, 1분 안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해야 되죠. 네,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 하고 나서 막 들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걸 들고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시계에서 들어간 중량은 저한테 되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중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성공을 하고 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때처럼. 그리고 다행히 시합 때는 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연습 때보다 항상 똑같은 무게여도 늘 더 가벼웠고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익혀졌나 봐요. 그 요즘도 운동을 따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흔히들 많은 질문 받으셨을 건데 3대 500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 얘기 네, 많이 네. 질문 받으셨죠? 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요? 우왕 청심원 드셨어요? 저요? 응. 아니 먹지 않았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요? 네. 나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아니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사실 처음에 3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두 번째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참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참 뭉클했어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바벨의 손키스를 기억나요. 당시 좀 기억을 좀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참 대회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팠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부터 이제 조금 제가 다운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왼쪽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던 무게를 그때는 못했어요.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무게를 1차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용상을 175kg를 들어갔는데 155kg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뭔가 마음이 어려웠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근데 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까? 기록이 다운됐을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도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 내가 많이 썼구나 몸을 많이 썼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고 거기까지였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몸에서 나한테 아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3등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 러시아가 잘하니까 3등은 뭐 그 전에 뛰어나게 잘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갑자기 이제 아르메니아 선수가 기록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기를 하면은 동메달, 못하면 4등. 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테네 때는 은메달이 있고, 베이징 때는 금메달을 땄고, 그러니까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따면 금운동 다 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에서 제가 동메달 꼭 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간절하던 동메달을 제가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수들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 그런 게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던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서봤잖아요. 근데 제 후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임정환 선수라고 4등을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은메달로. 근데 그 친구는 그 무대에 서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좋죠. 저보고 내추럴이라고 야 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그렇게 2, 3위 근데 저희 우리 선수들은 아니 야 걔네 왜 걔는 그거밖에 못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놀랐어요. 아 얘네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 드디어 이제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네. 아니 이제 사실은 런던 때 그때가 4등하고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구나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아쉽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몸도 너무 그냥 아프고 마음도 산란하고 이래서
아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뭔가 좀 헷갈릴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은퇴를 했고 또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은퇴식을 고양시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제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까먹을까봐 이제 막 제가 썼어요. 근데 쓰는데 첫 입을 떼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막 꼬이꼬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대표팀 들어갔던 순간 올림픽 나갔던 순간 그냥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사실 제가 욕도 아니었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도 없었는데 욕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장으로 이제 그 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미란 선수에게 그 당시 그거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처음 역도장 갔을 때 그렇죠. 그냥 여름방학 때 시작하지 그랬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뭐 크다 하든 큰 걸 크다고 했지 작은 걸 크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로 역도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갔니? 아. 몇 개월을 왜 늦췄니? 네, 왜 늦췄니? 아. 이제 그럼에도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이겨낸 미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미란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래퍼 미란이요? 아니 그때 그 미란이 겨울방학 때 거기 맞아. 걸어가던 그, 맞아 다시 겨울방학 때 가서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 뒤늦게 또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미란 선수도 이제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옷 회장님. 예. 네. 아. 아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이제 함태호 명예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잘 먹고 해야 되는 운동인데 식품 회사를 하시다 보니까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저를 선수 때부터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제 돕는 거를 말하지 않는 게 계약서 조항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뭔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시합을 가거나 전지훈련을 가면은. 저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말을 잘 못하겠잖아요. 근데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저 언제 나가는지 그러면 이제 선수촌에 음식이랑 이런 거를 또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러면은 다른 부들도 와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훈련을 간다 그러면은 전지훈련장에 때로는 오시거나 아니면 그 해외에서 할 때는 그 법인장님한테 이제 이야기하셔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다 이렇게 구경시켜줘라 하니까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 후원하고 뭐 이제 이런 선수와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분? 아, 너무 감사해. 네,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 보면은 막 너무 화려한 모습들 보면 저도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그냥 제 안에 뭐 다른 화려함 이런 거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든든함이. 네. 너무 그 감사한 인연이 됐죠. 아, 참 또 이렇게 이 주변에 또 감사한 분들이 많았기에 네. 우리 또 이렇게 또 네. 제가 역도하면서 체육으로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아, 꿈나무하고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만나서 캠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체육 활동하는 걸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또 인생과 역도 닮은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바벨에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크게는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막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렇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와,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누가 되게 알아주고 격려해 줄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지금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한테도 저한테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러면 또 아 그래 맞아 이제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시간과 양을 쌓아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지 저절로 되는 건 이상하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